마켓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장 큰 화두죠. 오늘 시장이 오른다면 정리할지 아니면 매수에 동참할지 오늘 모델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MBN골드의 신광 선배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광선입니다. 네. 네, 미국 증시의 상승이 찐 상승이라고 보셨습니까? 박수 칠만 합니까? 박수 쳐줘야죠. 역시 아이고. 화려합니다. 미국은 역시 미국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장이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올랐는데도 불안하다. 네. 이렇게 찝찝한 반등이 또 있나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네. 계세요.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미국이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통상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2%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기서 50% 더 퍼포먼스도 보여주면서 2.5% 3% 이렇게 좀 튀기면서 올라가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디커플링이죠. 미국 2% 올라가도 그냥 뭔가 우리만의 리스크들이 또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절반밖에 못 올라가거나 뭐 상승 나왔다가 쭉 빠지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원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금 이제 주가 조작, 그러니까 시세, 선물 시세 조작했다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그 CME 거래소,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원래 야간 선물 옵션이 진행되다가 이게 2년 전부터 독일 거래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야간 선물을 보니까 어제 뭐 거의 커플링 하 되듯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갑자기 미선물의 급락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출발하지 않는다면 예, 어느 정도 오늘 코스피 증시 기준으로는 1.5% 이상의 갭 상승으로 출발할 건데 문제는 이제 갭 상승했다가 쭉 밀리느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잠시 뒤에 마켓 타임의 결론을 통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타이밍 결론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타이밍 결론 하나랑 계량 모델에 근거한 결론과 그리고 매크로적인 관점들 두 가지를 좀 제시해드릴 텐데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무라 금융투자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센티멘트, 지금 투자들의 센티멘트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느냐. 거의 뭐 최악입니다. 예, 좌변 쪽으로 보시면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보다 더 투자 심리가 상당히 극단적으로 위축돼 있다. 물론 6월 달부터 진행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갱신하는 모습들 우측에 보시면 네모칸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좀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부분들이 바로 영국이죠, 영국. 어제 영국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찌라시, 루머가 돌기 시작했는데, 다음은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꼭 언급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영국의 일부 연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공제회 같은 곳에서 지급불능 상태라는 루머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미국 달러 지수라든지 뭐 우리나라 달러는 생각보다는 못 내렸지만 미국 달러 지수는 114를 넘어갔던 이 구간을 112 라인까지 미국 달러 지수가 조금 이제 다운이 진행이 됐는데 이에 대한 배경이 바로 영국에서 시장을 개입하기 시작했죠. 영국 영랑은행에서 BOE에서 시장에 개입을 했죠. 어떤 개입을 했냐? 장기물, 20년물, 30년물을 채권을 매입하겠다. 국채를 매입하겠다. 소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둘러싸고 왜 여태까지 긴축의 강도를 높였던 뱅크 오브 잉글랜드 이쪽에서 왜 계속 긴축인데도 불구하고도 왜 채권을 매입할까에 대한 의구심. 그러면서 어떤 뉴스가 보도되고 있냐면 뭐 좌측에 이제 나온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일부 연기금들이 해외 자산에 투자했는데 이 해외 자산의 이제 콜옵션이 마진콜 위기에 청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에 따라서 영랑은행 미국 그 영국에서 서둘러서 이제, 그렇죠.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선제적인 조치가 맞습니다. 어제부로 해서 9월 28일부터 장기물을 국채적 일시 매입할 실시했다. 그러니까 긴축의 강도를 먼저 시행했던 금리 인상을 먼저 시행했던 게 영국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따라갔는데 영국이 이런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금 영국 자체가 좀 심각한 수준에 좀 직면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달러 파운드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다음은 보겠습니다. 세계 금융 영향력 2위 영국이죠. 영국. 뭐 이 지금은 미국한테 그 패권을 좀 뺏겼지만 이전에 정말 수백 년 동안 영국이 이 세계 금융을 주도했던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영국의 지금 달러 파운드를 보면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달러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달러에서 가장 웃고 있는 나라가 딱 하나밖에 없죠. 미국입니다. 미국은 오히려 최근에 뭐 리오프닝 주가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로 놀러 다니는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이유는 강달러 때문이겠죠. 근데 지금 영국 세계 금융 영향 2위인 국가인 영국마저도 달러 파운드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국은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그래서 아마 뭔가 지급불능 상태, 연기금 일부 연기금 지급불능 상태 플러스 전반적인 달러 파운드 추이가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파운드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영국 은행에서 이런 국채 매입을 시작하면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뉴스로 좀 다가왔다. 왜냐하면 거의 30년 만에 국채 매입 관련된 부분들, 시장이 좀 어려울 때 파운드 관련된 부분들 조절한다고 들어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요, 세계 자산 투자 1위가 다들 미국이나 뭐 영국으로 아시겠지만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 아시아 금융 1위, 그리고 세계 투자 자산 가장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 1위 국가가 일본인데, 제가 왜 일본, 지난번에 일본이 공개 매수하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145엔 달러를 유지하면서 막아줬거든요. 150엔 달러, 달러당 150엔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해외 금융 투자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만 해도 22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금액이죠. 이 일본이란 나라가 해외 투자 자산이 420조 원이에요. 420조 엔. 예.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엄청난 규모겠죠. 이게 21년도 기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그 양적 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이나 채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가격들이 좀 많이 아웃퍼폼을 한 상황인데, 22년도 추정치는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5천조 원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게 이겁니다. 펀더멘탈 측면을 좀 봤을 때, 주식을 우리가 뭔가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이제 줍줍해야 된다, 이런 좀 시각이 좀 있는데, 물론 저도 2370포인트 깨졌을 때 2차 전지 현금의 절반을 썼다가 지금 마이너스 15% 정도 맞았거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제가 고객 관리하다못해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절대적으로 이 현금은 가지고 있어라. 계속해서. 야, 예. 솔직한 전략 너무 감사해요. 네. 사실 여쭤보고 싶었는데 상처받으실까봐 네. 말았거든요. 아, 뭐, 주식하다 보면 뭐 물릴 수도 있죠. 지금 같은 장세가 역대급 장세잖아요. 네. 근데 15% 물린 건 굉장히 양호하고. 네, 제가 그냥 네. 포지션 노출하면 양극재 탑픽, 응급재 탑픽 기업 들어갔는데도 그 모양이 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5에서 20%는 2370포인트 깨졌을 때 샀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지수 포인트가 거의 뭐 계산도 안 되네요. 갑자기 예.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또 매니저님 뭐 엄청 떨어졌잖아요. 계좌를 다 공개할 네. 수도 없는 풀옵션이나 네. 콜옵션 이런 걸 매수하셨는지도 여쭤봐도 되나요? 아, 저는 이제 예, 그렇죠. 이제 금요일 날 단기 반등 나온다고 했다가 아, 제가 좀 다음 떨어질 월요일 날 같아서. 바로 이제 아침 방송 이후에 장중에 갑자기 지지라인이 붕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숏 포지션을 좀 늘려 가지고 숏 포지션을 거기로 계좌는 방어하셨겠네요. 어느 정도 거기에서 이제 커버를 했죠. 빠져도. 네. 뭐. 좋습니다. 계좌 공개까지. 네. 근데 어쨌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사과드리지 않습니까? 단기 반등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못 나왔다. 지금 워낙 또 네. 투자자 심리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예, 네, 댓글의 민심도 좀 흉흉한데.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한 마켓 타이밍 모델을 볼까요? 저희 9가지 모델을 9시간마다 돌려보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9가지 마켓 타이밍 모델 가운데에서 오늘은 뭘 볼까요? 오늘은 나스닥을 봐야죠. 나스닥 100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적절했던 게, 금리 부담 때문에 기술주들 많이 빠지다가 어제 영란은행이 나서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또 나스닥만 3대 지수 중에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거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뭔지 보겠습니다. 네. 9월 30일 내일은 방향 강도가 50에 10월 3일은 방향 강도 100에 패닉 강도 50, 그리고 10월 4일은 패닉 강도가 50입니다. 다음 주 초면 기술주에 대한 방향성이 완전히 나오는 것으로 모델에서는 얘기하고 있네요. 네. 일단은 제가 이 자료를 항상 보내드릴 때 항상 자정 전에 11시에 보내드리죠. 맞아요. 네. 진짜 안 주무시고 너무 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 장세가 예. 마이너스였습니다. 플러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잘했다고 지금 네, 칭찬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자애심이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제가 9월 29일 자료는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자료를 생략하고 네모 칸으로 10월 3일과 4일 빠르게 진행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월 3일과 4일 날 반향 강도가 100% 잡혀 있고 그다음에 10월 4일에 패닉 강도가 50%, 그리고 10월 5일 날 6일 날 패닉 강도가 점점 늘어납니다. 제가 3일간의 데이터밖에 못 들여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빠르게 결론 도달해 볼게요. 계량 모델은 일단은 글로벌 미국 증시 기준으로 29일, 30일의 반등 이후에 10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큰 하락 시그널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계량 모델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조금 전전 화면을 볼게요. 매크로적인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본 얘기하다 말았는데 영국과 일본이 무너지면 답이 없습니다. 예, 영국은 세계 금융 영역 2위고요. 일본은 세계 1위 해외 투자국. 이자 수익만 연간 2,200억 달러를 받는 국가가 일본인데 일본이 문제가 발생한다. 150엔 달러가 넘어 달러당 150엔이 넘어가게 되면 일본은 어떤 조치를 취할 거냐? 해외에 투자되어 있던 자산을 회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주식도 일본 금융회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회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아 및 신흥국가 큰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타성에 젖지 말자. 제가 만약에 주식을 사더라도 저는 10월 첫째 주는 둘째 주까지는 지켜보고 남은 절반의 현금을 쓸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켓 타이밍, 매크로 관점과 타이밍 모델까지 공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기가 막히네요. 저희 오늘 저점이 아니냐라고 여쭤봤을 때 대체로 저점이다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시점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저희 마켓 타이밍 모델에 의하면 매수 타이밍은 10월 둘째 주 이후가 될 것 같고 중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공개 방송 계획 있으세요? 네. 일주일 동안 쉬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진행하겠습니다. 장 끝나고 여러분 너튜브를 통해서 3시 40분에 MB영우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면 오늘 공개 방송에서 못한 이야기들 하나 더 말씀드릴 테니까요. 장 끝나고 나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여러분 뭐요? 제가 너무나 이 어려운 장에서 자리를 비워서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운데 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동안 네, 우리 신 매니저님과 신 앵커님의 양신께서 두둑히 채워주실 겁니다. 네. 특집이에요. 어차피, 네, 내일. 네. 어차피 우리 신 앵커님이 다 하실 겁니다. 저는 조미료만 정도. 조미료. 네. 자, 저희에게 한 30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해라. 시장이 오르겠다, 떨어지겠다. 반등을 노리고 내일까지는 일부 현금은 조금이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에서 20% 정도는 좀 더 확보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신 매니저님께서는 오늘 반등 시 매도 내일까지요. 내일까지. 네. 아, 내일 금요일이니까 네, 반등 시 매도하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은 10월 중순으로 노려보자라는 네,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MBN골드의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